마카오의 블랙비치 입니다. 보시면 이게 검은색이에요. 이게 화산재가 화산재를 알고 있어요. 유래는 저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영도 하고 그래요. 수영도 하고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. 저쪽에 가면 캠핑가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약간 바다인데요. 여기가 이제 헤이샤 뭐 하이탕 공원, 뭐 블랙비치 공원인데 저쪽으로 가시면 텐트 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와 봤고요. 네, 전경은 뭐 이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캠핑을 할 수 있는데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입장료는 50. 여기 우리나라 돈 한 뭐, 8,000원? 그때 옛날에 여기 캠핑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옛날에 텐트 치고 싸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없어졌네요. 그래서 여기가 콜로나 그 블랙 빛입니다. 조용해요. 되게 조용해서 거의 끝에 있는 곳입니다. 26A 버스 타고 오시면 6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900원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저쪽이 아까 이제 거기였죠? 그래서 버스 타고 오셔도 됩니다. 굳이 뭐 그랩이 없으니 버스 타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.